이게 그거 아니야? 나 다리 안 먹어도 돼. 다리 안 많아요. 아 그래? 짠! 짠! 오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아 서울이다. 약간 이런 느낌. 광화문 가도 와 서울이다. 숙소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다. 그치. 나 한 달 살고 싶어. 아 근데 평소 같으면 그래도 30 얼마면 할 수 있다. 맞아 맞아. 사실 얼마 할 수 있는데 내가 딱 50만 원 했으니까. 아 진짜 비싸긴 했어. 내 펠트만 보였다 하면 너무 비싸. 아니 이번 주까지 비싼가 봐.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아직 돈 없네.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네. 나 이거 진짜 접은 적이 없어. 어려운 건 내려가겠다. 알았어, 더 과거로 간다. 어디까지 가? 오빠한테 맞춰. 알았어. 뭐 어떻게? 야, 우리 얼마 차이 안 나? 5년. 그럼 5년 전으로 돌아간다. 답변. 지리.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아 이건 땡인데 솔직히. 왜요? 너무 오래 걸렸어. 아 이건 모르겠다. 더 좀 더. 한 네. 걸음 뒤에 이건데? 그래? 지리 러브홀릭이 인형의 꿈? 어 근데 아 괜히 얘기했어. 어 좋다 술 닦겠다. 짠 술 닦겠다 진짜. 없어 없어. 관광지 주변에는 경찰이랑 군인들이 진짜 많이 깔려 있어서 잡상인들도 없어졌고 처매치기범들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리를 이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는 진짜 이곳저곳에 잡상인들이 많아서 막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진짜 약간 장애인 배려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사회적 약자들 있지. 임산부나 아기를 가져가는 가족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뭔가 양보해야 된다는 그게 딱 깔려있어. 아니 세차 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여. 또 저기서 작업 중이다. 또 이제 와가지고 한국말 이러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잡상인이 굉장히 교양 있어진 거야. 옛날...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좋은데? 어? 에펠탑 앞에 가면 그 흑인들이 진짜 장난 아니게 경매했어요. 경매. 아 진짜?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목표 팔찌 채운 다음에
몇 유로 나가요? 방한객처럼 보이면은 무조건 영업하고 보는 거야. 근데 오늘 작가님들이 진짜 너무 영업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치? 오빠의 그 아이디어 좋았어. 눈이라도 좀 그리고 어때? 저를 쇼핑했네. 군인들 지키러 온 게 아니었어. 휴가 나온 거 아니야? 세나 좀 세나 좀 구경 왔나 봐. 군인들 사고 싶은 거 사야지. 가자. 이건 진짜 살만한 거 같아. Very big one. 곳이 다 올림픽이네. 이것도 버번 위스키네. 버번이야? 버번이라고 적혀있대요. 60% 구경하고 있어, 갔다 올게. 시나몬, light, apple. You can see the color is very clear. Yeah. Yeah. 원래 17유로여서 23유로래 한 병에. 근데 이게 한 잔에 800유로래요. 근데 아저씨는 좀 찾아왔어. 왜냐면은 잔으로 팔았으면 이거 아... 이거 40 몇 유로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병으로 시켜가지고 병 가격이 없었어. 그래서 물어봤어. 보통은 외국인들이 그냥 한 잔 한 잔 먹고 일하는 걸 잘하는데. 맞아. 한국인들은 술 잘 마시니까 아쉽지. 아니 나는 그때가 좀 나의 최고의 주량이었던 것 같아. 우리 그래? 그때 와인 4병에다가 샹그리아 1리터. 아 난 기억 안 나. 아 그날 일단 많이 먹긴 했어. 그날 먹는 게 엄청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멍청한 사람을 만나보면 진짜 멍청한 거 같아. 우리가 영국 공항에서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를 있어. 포크 자리가 있고 숟가락 자리가 있고 뭐 젓가락 자리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두 명이니까 너 같으면 어떻게 해줄 거야? 이거 뽑아서 줄 때? 두 개 주겠지? 두 개 주잖아. 근데 그 사람은 포크 하나 뽑고 숟가락 하나 뽑고 젓가락 하나 뽑아. 그 다음에 숟가락 하나 뽑고 젓가락 뽑고 오케이 이렇게 주는 거야. 그 사람들과 일하는 나는 어떻겠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은 효율인데 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거 해서 순서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알고리즘이 장착이 돼 있어. 알고리즘이 장착돼 있어. 근데 얘네들은 그런 알고리즘이 없다니까. 미국에 있을 때 거기서 수업을 내가 그 거시경제학 수업을 들었어. 근데 내용이 너무 쉬워가지고 나는 그냥 하루 전에만 공부하면 되겠지 했어. 근데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 결과 발표해주는데 1, 3등이 다 코리안인 거야. 아 근데 이게 수준이 달라 진짜. 내가 그때 나 2등인가 했어 내가.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한 군데에 몰려가 자기들끼리 너무 경쟁해. 조금만 눈을 돌리고 밖에 나오면은 자기들이 최고가 될 수 있는데 너무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유전적인 요인이야. 조선시대 때부터 여기저기 침략 많이 당해서 눈치만 보고 살아서 이게 빠른 거야. 맞아, 눈치를 너무 많이 봐. 솔직히 내가 한국 사람들이 어디 나가면 1%라고 장담 못하는데 상위 30% 안에 무조건 들어. 진짜 아무리 바보여도. 그래서 누구든지 외국 나간다고 하면 나는 완전 괜찮아.
포르투갈이야? 바지 지퍼 좀 풀을게. 나 그럼 원피스 입고 와야지. 그러니까 졸려? 난 안 졸리는데? 나도 졸리진 않아. 너만 졸린 것 같아. 눕고 싶어. 진짜 맵다. 네. 뭐가 매워? 타바스코 소스를 내가 너무 많이 뿌렸나? 재밌네. 응, 타바스코 매운 것 같아. 거의 불닭급인데? 그거 알지? 덴마크에 불닭볶음면 수출 금지했다가 삼양에서 문제 없다라고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근데 그거 바이럴 타가지고 더 사람들이 궁금해서 얼마나 냈길래. 근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운 걸 즐기는데 진짜 이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걸 못 먹는다. 아니야, 걔 즐기는 게 아니라 걔도 울면서 먹잖아. K-drama, to be real, and I have friends that speak Korean. Yes. So that's what is your favorite? My favorite? Yes. It's okay to not be okay. Okay, okay.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예. 오케이. 아, 조인성. 조인성. My second favorite. Yes. Beauty and Science. Oh, really? 이거 영화도 있어. 영화. Yeah. 영화. I didn't watch the movie.